아, 이거 선물 받은 거구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 우리가 아니지. 당신이 이걸 먹은 거야. 아, 같이 먹었잖아. 이런 거를... 이거 팬이 이거 선물해 준 건데. 아, 이거 저기다. 그 라디오에서... 이거 봐봐. 어, 찢어버렸네. 뭐야. 이거 뭐야, 공범이 되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밥 먹으려고 오셨다고, 순댓국 먹으려고 오셨다고 오늘. 저는 순댓국을 먹기 위해서 가든에 차를 맡겨요. 뭐지? 서스 바꾸고, 네. 그리고 하체 이제 점검하고, 네,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들 주문하는 것까지가 까지? 오늘 이제 영상의 포인트인데, 하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이제 다시 국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씨, 이룰 줄 알았으면 이게 다 시켰어야 되는데. 뭐를? 이런 거. 이게 다 찢어졌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마감돼 있는 거야? 그죠. 다 찢어졌네. 그분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템퍼는 상태가 괜찮아. 템퍼 상태 어때요? 괜찮은데? 괜찮아? 그건 다 되잖아. 형, 이거 커버가 없네요. 언더커버가. BMW 언더커버는 원래 그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차 사면 비닐 뜯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비닐 뜯으면서 하체 커버도 같이 뜯는 거예요. 아, BMW. 근데 이게 또 언더커버가 없어야 또 M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왔던 M들이 언더커버가 다 없어요. 많이 네. 녹이져서 얘는 샌드블레스라거나 아니면은.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더 낫죠. 바꿀 거야, 바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부싱 바꾸고, 이것도 스테빌 요거 링크도 네. 같이 바꾸고 이런 거 하고. 지금 얘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보였지, 이거는 왜 이 제품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출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코팅돼 있는 거 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도리팀에 이렇게 다 까실 텐데 왜 이런 걸로 도색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눌릴 때 튀어나오지 말아야 될 고무들이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네. 압력 때문에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캘리퍼 네. 브레이크 쪽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다 깨져가지고. 아, 또 웨이팅이야? 아. 웨이팅이에요 또? 네. 럭키 7. 어, 5번 들어오셨고요. 7번. 저희는 7번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집 여기가 동네가 도봉구. 네, 도봉구요. 진짜 가든모터스 오면은 이 순댓국집은 필입니다. 필 진짜 이 의미 있는 35,000원. 안녕. 안녕. 네, 지금 파나메라는 요즘에 저희 호돌이 전용차로 써서 갈게. 알렉스 형 거 246M3 하려고 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981보다 987이 더 좋은 게, 뭐, 디자인은 조금 구형 느낌이 나긴 하는데, 차를 탔을 때, 이 차가 987이 되게 하드해요. 똘의 박스카를 타는 그런 단단한 느낌이 날 정도로 하체가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97하고 요 987 모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부럽네요. 네, 실내도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 2023년이 끝났고 제가 이제 40살이네요. 아, 삭신이 쑤시네. VIP에게는 이렇게 직접 내려줍니다. 원래 보통 손님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손님들은 다 직접 DIY로 해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VIP는 다 VIP 이렇게 다 해줍니다. 아, 오늘도 가드는 대배기량 차들이 많네요. 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212 에밀오류 엔진 들어간 거 263. 오늘 교체할 부품들입니다. 이거 이 바디는 또 사장님 전문이잖아요. 사장님 현역에 있을 때 차 아닌가요? 236, 234 이런 거. 아, 나 지금도 현역인데. 댐퍼 아예 죽었네. 에이, 욕 많이 하면 너 딱 먹어. 아, 편집하기 힘들어. 욕 좀 그만해. 짠 거. 아, 뉴스 한번 나오고 싶어?
생겼네. 할 때가. 야, 어디가 잘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니까. 야, 이거 좀 빡빡하게 생겼네. 재고가 있었나 보네요. 도이치에서 왔네. 도이치 모터스에서. 그 센터 재고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순정으로 예, 교체를 합니다. 8시까지 할 준비 됐어? 오늘 또 밤이야? 아 이제 앞에는 끝났는데 이제 뒤에가 문제네요. 뒤에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선물 받은 거구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지 당신이 이걸 먹은 거야. 아 같이 먹었잖아. 나 당신이 그냥 먹여줬잖아. 아, 야 이거 먹거든. 다 있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먹어야 공범이 되지. 아 이거 지금 마운트 쇼바 교체하려고 여기 안에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저기 있어가지고 저기 안쪽에 다 뜯어내고 있어요. 내장재. 이게 이제 스프링 패드가 스프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 게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한 달 걸렸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아. 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주문한 제품입니다. 썼어요 또? 어, 저 빼다가. 내려봐. 더 내려. 더. 좀 더. 아. 걸리네. 아하. 볼트가 걸려. 아. 이야, 이 볼트가 디퍼에 걸리네. 디퍼에 딱 걸리네요. 역시, 쉬운 게 없네요. 역시 쉬운 작업이 없네요. 또 싹 여기 보이면은 여기 볼트가 디퍼에 걸립니다. 아하. 안 가지나? 이거 안 가지면 절대 걸려.
있는데. 좋겠네. 아. 어떻게 안 되나? 아. 골 때리네. 안녕하십니까. 형, 큰일 났어요. 왜? 지금 이거 캠버 암대가, 여기 보면은, 이게 볼트 보이세요? 은색깔 볼트? 저게 안 빠져요. 얘 디퍼런셜에 걸려서. 그래서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볼트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네요.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이거 하나 끼려고. 지금 대우까지 지금 내려야 돼요.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어. 네. 박 팀장이 이거 욕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하면서. 한 20번 하고요. 10번 하고요. 그래, 진짜 안 빠지네. 딱 걸려요, 딱. 내려도 되냐고? 내리면 그래도 나한테 안 맞아. 내려. 빠졌다. 얘 하나는 됐다. 이거 하나 됐는데. 이거는 되게 허접한데 얘는 되게 튼튼해 보인다. 아, 이건 내가 산 거니까. 아, 자기가 사서. 이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튜닝 파츠 246 튜닝 파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 약간 알리에도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진짜로 뻥아치고 같은 제품이라도 5만원권에서 50만원권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만원권 차이 나는 애들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아마존, 알리, 이베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곳곳에 이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면 그냥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쓰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내구. 그쵸, 내구. 지금 오늘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엔 내구성이잖아요. 가운데 껴있는 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은 좀 다르게 허접한 게 들어가니까. 두싱이 근데 그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여기는. 그치. 얘는 인서트 된 거고. 이게 좀 그래. 확실히 허접해 보이네요, 기존 게. 얘가. 얘네들은 따로, 네. 따로 파츠가 나왔고 부싱이 통째로 인서트가 된 거면 얘네들은 그냥 이게 일체로 삽입돼 예. 있는 애기 때문에 컨텐츠가 다를 수밖에 없지. 뭐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차주분 아주 그냥 준비 단단히 해. 다행이다. 아, 근데 어떻게든 여기는 요거 이렇게 톡 세게 치면은 임팩트로 치면은 반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와. 반대편 보이시죠? 얘가 시드루인데 시드루? 여기 지금 여기 구멍도 있어요, 형. 네. 구멍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와. 아예 보여. 상태가 진짜 안 좋았다. 높다고요? 이거 어차피 자리 잡잖아요, 이거. 하루 정도 지나면.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자리를 잡는데. 네.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는 거는 진짜 미세한 차이고 너무 높아. 아니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가요, 막. 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아이. 그래요? 뭐야. 이건 뭐 거의 원앱인데. 손가락 3개 들어가는데 아 네. 너무 높아 너무 높다고요? 이거 핸들이 꺾여있나? 이거 바로 핸들이 아 자리 잡아야 아 근데 차 진짜 예쁘다.
어, 안녕하십니까. 퍼플 타이어. 어. 네, 이제 하체를 작업은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자세 잡는 거는 다음에 따로 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얼라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완료되고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도색집으로 일단 출발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도색집에 가서 아마도 좀 외형이 많이 바뀌겠죠? 제가 손님 한 명 또 데리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단골을 만들겠습니다. 알렉스 형. 네. 저 편차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앞에가 네, 앞에가 문제예요. 와, 좀 심하네요, 앞에도. 네, 일단은 좀 많이 달고 갖고 네. 네, 한번 풀어 보죠.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혹시 제가 한번 버려지세요. 아, 네네. 버리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본자한테 안부 전할게요. 네. 제가 저도 말씀드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뽑아쇼.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